자, 지금 뭐 연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다들 많다. 그 잿밥이 바로 이거 같은데요. 하지만 누구도 어느 당도 낙관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지금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좀 무거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전략기획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인 반면 우리 지지율은 하락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특히 170석, 180석 이런 발언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막말이나 거친 언사 조심해 달라. 항상 뭐 선거 앞두고 말 조심하자 이게 국룰처럼 계속되고 있지만 또 실수들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아니, 표가 깎이고 그러니까 이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다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수를 하지 마라. 지금 한병도 의원도 저런 얘기를 한 것은 잘 지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180석 이긴다. 이런 예측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170석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민주당 바보들이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말씀 해가지고 탄핵까지 당했어요. 그러면 이것은요, 대통령께서 근데 선거 문제를 좀 개입, 삼았었죠, 정치 그때. 개입 한 거예요. 중선이도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자기들이 뭐 요즘 많이 조사당해서 잘한 그런지 게 어쩐지 없어서, 모르지만은 그런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줘야 되고, 민주당도 비록 현직 대통령이 공소권이 정지된다고 하는 안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바보들이요. 내가 만약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이라고 하면 절대 가만 안 있죠. 한바탕 붙죠. 그래서 한병도 의원이 180석 이런 말도 조심해야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170석 얘기한 것도 민주당에서 고발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봐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총선에서 사실 뭐 소위 낙관론 펴다가 요즘 말로 폭망한 경우가 뭐 많았잖아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기도 하고 이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저도 그렇게 봐요. 지금 내년 4월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 평가예요.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더 잘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개혁 혁신을 해야 돼요. 단합, 강한 민주당이 되면은 김대중 총재 때 79석을 가지고 정권을 한국 잡았죠.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고, 김대중 대통령은 115석을 가지고도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권 재창출을 했는데, 그후 민주당은 152석, 과반수가 넘었잖아요. 이번에 180여석을 가지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단합하고 강한 민주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잘하는 것은 돕고 못하는 것은 투쟁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170석 갖는다 저런 것은 규탄하고, 양평 김건희 여사 땅 투기 이런 건 싸워야죠. 지금 뭐 후쿠시마 의석수가 오염수 세게 반대하는데, 그건 민주당이 최근에 와서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68석, 이제 김홍걸 의원 복당해서 168석인데 그런데도 당정 견제할 많은 의석수인데 좀 전에 민주당에서 바보들이다 아, 이러셨잖아요. 그 제대로 역할 못하고 있다는 하는 짓이 얘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이 모양 이꼴로 하는데도 민주당이 잘못하니까 지지도가 못 올라가죠. 여기가 잘못하면 올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무당층으로 빠지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부터 개혁 혁신해서 단합하고 강한 민주당이 되면 나는 이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국민의힘도 뭐 총선에서 최대 고민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뭐몇석 못한 거 아니냐. 서울 2석밖에 없는데 지었고. 그런데 TK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이 좀 세지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변수로 떠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소위 박근혜
정부의 핵심 멤버였던 분들, 최경환, 황우여, 뭐 게다가 뭐 우병우 이런 분들이 출마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친박계가 다시 득세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특검 보러 박근혜, 이명박 다 구속시켰잖아요. 아, 물론 대통령 돼서 다 사면 복권 해줬지만은 전부 지금은 MB 시즌 2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MB 때 일했던 사람들이고 박근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 정치에 이렇게 당하면은 한번 뭉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소위 지금 뭐 용산발이다, 뭐 검사들이 얼마가 내려온다, 게다가 현역들도 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들, 친박들을 소위 챙기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뭐 국민의힘에 여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아, 당연히 나오죠. 네네. 당연히 나오니까 네. 최경환, 박근혜 좌장, 전 부총리는 예. 보수 연합군을 창궐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보면은 전당대회도 자기가 지명하는 대표 나머지는 못 나와. 최고위원, 당직자, 원내대표 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이제 검찰 출신들이 몽땅 공천할 거다. 안 한다. 네. 그 대통령이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검찰 없다. 누가 네. 김기현 대표 말을 신뢰를 합니까? 용산 출장 소장한테. 그래서 이건 공천을 두고 봐야 돼요. 네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예.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은 5월부터 급속히 3년 차이고 그래서 레임덕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검찰들을 공천해가지고 검핵관의 시대를 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준석, 유승민, 박근혜 계용 다 움직일 거죠. 그러면 좀 이상한 현상이 나올 거예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선전하려면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인사들을 좀 넣어야 되는데 소위 좀 어려운 험지기 때문에 갈려고들을 안 한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장관도 개각을 못하는 게 안 네.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핑계는 청문회에다 두는데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장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비서관들 차관 내세워가지고 장관은 허수아비 만들고 사업만 엄청 받고 차관들하고 그냥 네. 직거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의 이 정치인들은 후각 냄새를 잘 맡아요. 아무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깃발을 들고 저렇게 하지만은 예. 무능한 보수 아니에요. 타락한 보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만한 분들이 공천 지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